집에 냉장고가 5개예요. 정말 이건 거짓말 같으시겠지만. 냉장고 좀 매니아시구나.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저렴한 물건에 어머니가 집착을 하셨으면 좋겠고. 뭐 공간이 없으시겠지만 앞으로 또 냉장고 쓴다면 제가 하는 걸로.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 김정은 씨의 토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뭐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것보다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전반적인 삶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노후 연금보험도 제가 들었고요. 60부터 막 돈 많이 나오는 거 있어요. 전반적으로 다 좋은데 여자 친구 만나는 거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안 될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 심리를. 이거를 김장훈 씨가 모를 수 있으니까 우리 나온 게스트분들에게 물어보죠. 네. 먼저 제시카 씨. 네. 우리 김장훈 선배님처럼 이렇게 기부 많이 하는 남자 어때요? 멋있어요. 만약에 제시카 씨 남자친구가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는 것도 언제든지. 저한테도 좀 기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여자분을 만났는데 존댓말을 할 때인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멸치국수 잘 끓이신다며요? 그래서 집에 한번 오실래요? 뭐 이렇게 딱 얘기를 했죠. 집에 온 거예요. 딱 와서 젠틀하게 소파에 앉아서 TV 보시고 멸치똥 좀 닦게요. 그리고 이제 와서 이쪽에서 반바지 입고 따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화각에 여기 얼굴이 와 있는 거예요. 부담되잖아요. 잘 모르는 존댓말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죄송한데 소파에 그냥 계시라고. 그래서 다시 왔어요. 또 와요. 또 옆에 와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냥 하시래요 하던 일. 그래서 그게 아니라 좀 불편하니까 하시라고. 근데 원래 제가 두 번까지 찾고 세 번째 화내는데 그날 세 번째까지 참은 거예요. 세 번 딱 왔어요. 딱 오자마자 멸치국수 먹지 마! 확! 멸치 집어던지고. 멸치국수 먹지 마! 확! 멸치 집어던지고. 어떻게? 제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한 거죠. 아니, 진짜 아니, 그거를 갖다가. 그게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제가. 김장훈 씨한테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렇게 스킨십을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건데. 존댓말 하는 사이라니까요? 존댓말 하면 스킨십 안 해요? 존댓말 하면 안 해요? 아니, 생각해봐요. 외로운 이유가 있네. 이게 제가 잘못한 거구나. 그렇죠. 아니, 왜냐면 여자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멸치똥을 좀 같이 따고 싶었던 마음일 수도 있고. 되게 용기 낸 건데, 여자는. 저도 용기 낸 거예요, 멸치 집어넣는 몇 시간 딴 건데. 그래서 그 후로 어떻게 됐어요? 그 후로. 집에 가셨죠. 당연히 집에 가죠. 그 집에 있어도 웃기잖아요. 사실 멸치 똥 맞고 앉아 있어도 웃기잖아요. 제가 이상한 거군요. 그렇죠. 아니, 송경화 씨가 보시기에는 이런 남자 어떠세요? 갑자기 화를 너무 내시면 여자분이 너무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아니, 당황하라고 한 거예요, 제가. 배려심도 없어. 아니, 은혁 씨, 솔직히 진짜 맹세했고 제가 이상한 건가요? 맹세하고 저는 멸치 던진 게 좀 기분 나쁜데. 여러분, 멸치 무시하지 마세요. 멸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도 낯가려서 여자가 그러면 싫어하긴 하는데, 김장훈 씨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양아치네? 양아치가 아니라 멸치라니까요. 제가 좀 웃겼던 건 그런데 서로 싫어하는 거는 이제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멸치똥을 까는데 자꾸 들이밀면. 그것도 또 좀 그렇지. 멸치똥에 대해서. 굉장히 편파적인 것 같아요. 무조건 남자 편 드시는 것 같아요. 무조건이야, 무조건. 아니야. 아니, 저 멸치국수 한 거 하실래요? 멸치 한 거. 아, 러브라인 지금 갈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곡이 이제 나왔잖아요. 이별 참 나답다. 근데 그거를 김희철 군이랑 같이 듀엣으로 불렀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희철이랑 그전에 이제 통화를 이제 가끔 했었어요. 근데 여자에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형은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랬더니, 되게 박사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가. 형, 요즘에 뭐 여자 마음에 드는 애 있네요.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그냥 뭐 있어. 그런데 이제 문자를 보내래요. 떠보는데 요거는 100%래요. 뭔데? 그랬더니, 이거야. 제가. 가지고 오셨어요? 저한테
만일 내가 널 사귀자고 하면